질럿을 상대방 본진에 좀 드랍을 해가지고 교란을 해준다는 이런 플레이스가 있거든요. 야! 예, 이건 대박이었네요. 네, 마인 청소 깔끔하게 하죠. 예, 질럿 한 기로 마인도 치우고, 그러면서, 뭡니까, 벌쳐도 두 기. 자, 이번엔 뒤쪽으로, 뒤쪽에 상대편의 신경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미사일 토렛을 좀 빨리 건설을 해서, 옵적으로 자신의 병력 정도를 좀, 예, 보여주지 말아야죠. 네, 조정현 선수. 또 다시, 또가요, 또가. 이번엔 4캡. 4캡러를. 없어요. 지금은, 예, 셔틀이 부족하고, 셔틀을 2기 이상 운영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워서. 네, 근데 지금 컨센스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예, 스카이더 마인과 어디 제거를 했으면 이거 다 뚫리죠, 그냥. 네, 4캡러를 상대방 부신에다가 드랍내주면은 지금 조정현 선수가 흡수무책입니다. 네. 아, 어쩔 수 없이 바텀 하나의 병력줄을 빼고 있습니다. 막는 방법이 없어요. 막힌 입구를 예 다크 템플러로 돌파구를 마련하네요. 박찬석 네. 선수. 2로 2킬의 다크템에 놀라서 저렇게 많은 병력들이 그 좋은 자리 내줍니다. 아 조금 그 미사일 터렛을 짓는다는 게 좀 늦었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네. 박정석 선수가 이제 페이스를 잡기 시작해요. 자리를 다시 빼앗아 또 본진 쪽에 심어져 있던 마인도 깔끔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아, 네, 예. 그 필살 이게 좀 이 타이밍이 지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좀 아주 큰 영향까지는 없다선 치더라도 그래도 손 부상이 영향을 안 미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장기전 가게 되면은 아 분명히 조정현 선수가 좀 어려울 텐데 말이죠. 그 대나무류의 어떤 가장 강력함을 강력한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네. 입구가 막혔을 때 뭔가 승부를 봤어야 되는데. 예, 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네. 계속 프로토스는 쏟아 부으면서 멀지도 못하고, 그리고 병력이 모이지를 못하고, 막 이런, 예, 고착 상태가 계속 되다가 자멸하는 게 건담 러시 그 조이기의 어떤 진정한 그, 아시거든요. 네. 지금은 그게 뚫려버렸어요, 저거. 네. 네. 아, 자, 이후에 조정현 선수는 상대편에, 진영 근처에서 그 및 기타 병력들을 배치해놓고 싸우고 있는데 네, 일단은 아, 뭐 이제는 컴세스테이션이 완비가 되고 예, 근데 지금 박찬호 선수는 시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네. 아직 달리지도 않았어요. 커맨센터 이제 하나 더 짓고요. 조정현 선수는 아 여기마저 뚫리면 조정현 선수 유니폼이 굉장히 커집니다. 네, 꽤 많은 병력이거든요. 질럿 질럿 아 크를 보호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정현 아, 예, 예. 결국 병력들을 다 잃고 마는 조정현입니다. 아, 그 이후에 이제 뽑아내는 병력들은 예, 병력 아 베럭스가 지금 예 그렇죠 지졌군요. 상해가 됐었죠. 입구 쪽에서 털에 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버텨버려가고 있습니다. 아, 조정현. 그런데 박정우 선수는 그 사이에 언덕 뒤쪽 섬도 가져가고 있어요. 네. 뭐, 오늘 박정우 선수는 뭐, 다크 템플러로 위기도 모면하고, 예, 시간도 충분히 벌었고. 네. 박정우 직원도 꽤 많이 늦췄습니다. 네. 그러나 이 박정석 선수가, 거의 평소대로 자기 평소 실력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역시 어울리고 있단 말이죠. 한 판의 승부가. 이거는 확실히 조정현 선수가 원래 프로토스한테 아주 잘하는, 예, 센 선수이기도 하면서, 부상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연습을 많이 했다. 네. 예, 그 어느 정도의 컨디션 유지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한 경기, 세 경기 하는 게 16강이지, 한 경기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예,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조정현 선수가 부상을 안 당했더라면, 예, 더 강력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네, 조정현 선수 이제 다음 경기를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잘하고 있어요. 이제 안마음 막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아, 조정현, 일단 입구 조이기는 뚫렸고, 이제 다음 작전인데. 야, 저희 그 건담 러시라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조정현 류, 대나무류 러시, 이 선수 머리 몇 기, SCB 몇 기, 에 걸쳐 한둘에다가 탱크하고 가는 이 러시가 알고 막아도 사실은 되게 막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남자 이야기처럼 탱크 드랍 같은 거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맵에서 그 건담 러시가 들어오면 프로토스가 정말 난감하네요. 네, 그 베테랑전에 강할 수밖에 없는 박정수 선수 바로 이 점 때문이죠. 그 한 단계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죠. 예, 기회가 생기면은
기회가 생겼는데도 네. 그냥 뭐 장기전으로 그냥 가서 어차피 물량 만들어 이기면 돼. 이런 생각을 박정현 선수 좀 잘하죠. 네. 그리고 그 조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조익이 실패 이후에 어려웠지만 앞마당 멀티 확보하면서 다시 어떤 그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끊어버리네요, 지금. 네. 선수. 드라군 난입으로 숙대반 만들어서 커뮤니티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부대가 뒤쪽에서 계속 와요. 네. 앞마당 잘 돌아가고요, 박정섭은. 조정현 선수 앞마당 멀티가 돌아가야지만이 물량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어렵네. 네, 박정섭은 질럿까지 합세해서 더욱더, 와, 조정현. 드라스 환기 운영을 하죠. 어디로 날아갈지. 쪼버가 받고, 아, 질럿. 일단 돌격 부대를 질럿이 맞습니다. 아, 안 통해요. 근데 여기 있는 얘, 어? 탱크가 좀 한 개밖에 안 나네. 아, 본진에 피해를 입습니다. 조정현 선수. 앞마당 쪽은 다 뚫렸고 있고, 개방. 구호 병력들이 질럿이 꽤 되거든요. 네. 자, 이 병력 상대하는 것도, 아, 이런 동안에 박정현 선수 더 많은 병력, 더 강력한 조합으로 나올 텐데요. 그래도 쫓아내고, 커뮤니티 단착! 지금 이 상태에서 앞마당 멀티 돌리고, 그 이후에 어떤 물량을 확보하는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됩니다. 네. 그 이전에 뭐 박정현 선수는 예, 멀티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드라곤 두 개는 아직까지 살아남아서 덕분에 박정현 선수. 추가 공격은 약간 시간을 줍니다, 박정석. 아, 오른손 약지였나요? 골절상을 입어서 아직까지 그 부상이 완쾌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원래 그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손 자체가 아픕니다. 네, 통증의 네.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중요한 거는 그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컨트롤이 뜻대로 잘 안 되죠. 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오늘 왔고 또 여기까지 경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조정현 선수. 아, 다시 한번 돌파를 준비를 하는데 네. 박정석 선수. 예, 박정석 선수 그렇다고 해서 예, 조정현 선수가 부상당했으니 예, 좀 수술해주죠. 뭐 이런 생각하면은 그 같은 프로게이머로서 상대방에게 그게 예의가 아니죠. 네. 예. 네, 최선을 다해서 플레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요. 조정현 선수, 양 선수들의 수송기들이 다 보이죠? 아, 이거 조정현 선수. 아, 틈이 없어요. 네. 나름대로 지금 뭔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빈틈이 안 보이죠? 아, 드라군에 의해서 격추. 네, 예, 조정현 선수 역시 탄식을 하는 예, 이런 모습이 잡혔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 초반에 그거 바짝 조여놓고 그때 어린들을 좀 덜 잃어서 네, 벙커 라인이 약간만 더 강력했어도 똥치 모르는 거였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진짜. 네. 그리고 박정석의 이 드랍은 뭘 태웠을까요? 아, 예, 둘 바텀 셋 바텀 넷. 예, 이제는 뭐 컴센스테이션이 아, 예, 컴센스테이션이 두 개이기 때문에 발견하는 건 문제 없지만 병력이 많지 않아요. 네. 어, 이름이 컴퓨터 싹 태우면 되죠? 네. 이젠 만화 계속 쓰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 예, 컴퓨터는 계속 사용을 하는데 저거 이제 바로 내리면 또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박정석 선수 이러면서 중앙 쪽에 뭔가 병력을 잔뜩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확장 기지가 또 하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물량차를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조정현 선수. 네, 박정석 이제 심으로 조정현 선수의 앞마당을 완전 파괴하고 본진까지 입점할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시 추가 멀티 박정석. 네, 뭐 이런 게 참 좀 재미난 게 약간의 이제 버그성의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셔틀에서 다템이 쓱 내렸는데 볼초들이 막 쏩니다. 네, 컴퓨터 찍은 것도 아니고 도대체 터렛도 없는데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컴센 스테이션을 딱 쓰니까 그 타이밍에 다크템플러를 셔틀을 태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놈을 다시 내리면은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센을 한번 예, 맞아. 그러니까 좀 컴센이 무슨 가루를 뿌리는 것 사실 아니고 예, 원래는 설정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